엘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아이섀도우 색감도 중요하고 아이라인도 중요하고 펄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네? 저는 요즘에 그래도 속눈썹? 마스카라? 이렇게 좀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 속눈썹 펌 같은 것도 조금 고민하게 되고 연장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줘야 된다고도 하고 그 속눈썹 연장한 게 빠질 때 내 것까지 같이 빠진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일단 제 속눈썹 자체를 조금 길러보자 해서 요즘에 속눈썹 영양제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쓰는 거는 이거 눈썹자라 닥터제이 닥터 존스킨에서 나온 눈썹자라라는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끝에는 동글동글한 솜무지 같은 그런 스펀지 같은 게 달려있고 밑에는 프로 마스카라 같은 그런 솔이 들어있어요. 내용물은 투명하고 흡수되는 타입이에요. 솔은 브로우 마스카라처럼 조금 단단한 느낌이고 팁은 살짝 폭신폭신해요. 이게 눈썹자랑 같이 들어있는 눈썹자예요. 속눈썹이 얼마나 자라는지 직접 재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얘를 한 3주 정도 꾸준하게 써봤는데 씻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자고 그리고 한 3주차 들어서고 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 말고 더 발라도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하루에 2번? 3번? 정도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속눈썹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눈에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눈에 가까이 속눈썹에 톡톡톡 하는 그런 영양제니까 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성분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해에다가 등록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짠! 화해 등록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은 성분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성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면 안 좋긴 하겠다만 뭐 실수로 들어가도 죽진 않겠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일단 사용법부터 알려드리면 먼저 이 앞에 있는 스펀지 같은 솔로 속눈썹 뿌리 부분을 톡톡톡톡 아이라인 그리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솔로 이렇게 마스카라 하듯이 속눈썹을 이렇게 쓸어 내려주는 거예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뿌리 부분 톡톡톡톡 해주고 브러쉬로 살살살 해주고 그리고 이게 속눈썹에만 쓰는 게 아니라 겉눈썹에도 쓸 수 있어요. 여기 이눈썹 저는 겉눈썹이 앞부분에는 좀 숱이 있는데 뒷부분은 진짜 확 날아가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겉눈썹도 되게 열심히 써봤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있던 눈썹 자리 잃어버려서 비교가 애매한데 거울로 보면 길어진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언더는 확실하게 길어졌더라고요. 마스카라 할 때 체감이 진짜 잘 돼요. 눈썹도 예전보다 숱이 많아지고 있어요. 맨눈에 뷰러만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눈썹이 원래 살짝 아래로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뷰러로 올려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줘야 돼요. 뷰러만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여기다가 일단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전부 마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까지 다 바르면 이런 느낌? 보통 바른 지 3주차부터 효과가 나온다니까 더 꾸준하게 사용하면 진짜 이렇게 풍성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까지 마무리하고 온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제가 위에 속눈썹은 원래 좀 길었어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일단 언더 속눈썹이 조금 더 길어지고 겉눈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제일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여기 눈썹에 숱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영양제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헤어라인도 좀 비어있는데 눈썹에도 효과 있으니까 여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제부터만 발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즘에 낮에는 되게 더운데 밤에는 또 쌀쌀하더라고요. 일교차가 되게 큰 것 같아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